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 3교시 한번 시작할게요. 2교시에는 제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관련된 이야기도 했죠. 3분기에는 좀 올라요. 오르는데, 4분기에는 약간 3분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질 거예요. 쭉 올랐다가 약간 떨어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응? 가격은 오른다.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를 테니까, D램 값도 올라가지고,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버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잘 버는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반도체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한두배 정도? 한 7조 가까이 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뚜껑은 열어봐야 제대로 알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세요. 아유, 멋있죠?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럭셔리한 집에서 살아야지, 럭셔리. 아이고, 다들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촌구석에 살아가지고, 뭐, 파리 목이 날려드는데, 우리 살아가지고 힘든데, 이게 참, 이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요. 이런 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 TV 아니야, TV. 미니 LED TV. 이런 거 하나 딱 집에다 걸어놓으면 좋겠다. 아무리 후진 집이라더라도 TV 하나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데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이런 거 하시라고. 하나 대씩 딱 해가지고, 배당 받아가지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일단 삼성하고 LG가 미니 LED죠. 미니 LED. 미니 발광 다이오드. 이 TV 신제품을 놓고 서로 이제 피 터지는 경쟁을 또 예고하고 있어요. 하여튼 가전하면은 이거 LG가 가장 겁나. 중국 애들도 무섭지만은 LG가 상당히 좀 경쟁자로서는 무시 못하는 존재죠. 향후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큰 제품을 두고 양사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그럼 코로나19 그 때문에 그런지 TV 시장에서 또 이제 결국 뭐야, 팬텀이죠. 팬텀. 팬텀이 뭐냐, 억눌린 뭐 사람들 억눌려 있잖아요. 지금 억눌린 그런 수요의 지속적인 동력원이 될지 이제 주목을 받는데. 일단 쉽게 말해서 보복 소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보복 소비. 보복 소비 하면 뭘것 같아요? 보복 소비 하면은 결국 이제 이런 TV를 사는 거야. 응? 그래서 30일 어깨 보니까 LG전자가 이번 주에 미니 LED TV LGQ LED라고 있어요. LGQ LED 미니 LED를 출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죠. 삼성하고 이제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이번 주에 북미 주요 유통업체 공급을 시작으로 합니다. 북미 주요 유통업체 공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본, 유럽, 한국 등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제품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LGQ LED.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미니 LED TV는 이제 초소형 LED 소자를 이제 백라이트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백라이트 사용하는 그 액정 표시 장치죠. LCD TV죠. 그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그 LED의 크기가 10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LED보다 작아가지고 더 많은 백라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LCD TV보다는 선명해요. 선명하고 뚜렷한 그런 화면 표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죠. 참고로, 이건 LG 거죠. QLED. 아이고, 이쁘다. 응? 삼성도 이쁘지만은 LG도 이쁘네. 다 탐납니다. 하여튼간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런 거 하나 사다가 거실에다 딱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려면 큰거 사셔야죠. 한 86인치, 막 100인치짜리 이런 거 사셔야 돼. 응? 일단 LG전자는 해상도가 이제 4K하고 이제 8K라고 하네. 하여튼 이런 제품이 있어요. 해상도 크기는 65, 75, 86인치 이런 게 있답니다. 이왕이면 큰거 사야죠. 86인치 이런 거 사야 합니다. 큰거 사다가 딱 걸어놔야 돼요, 벽에다. 하여튼간 이런 사양 등에 따라서 3개 시리즈 모델을 내놓고요. 초대형 프리미엄 LCD TV 시장을 이제 집중 공략하겠다. LG는 벌써 그렇게 선포를 한것 같아요. 국내 모델 기준으로는 7종의 라인업을 선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종.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번 신제품에 퀀텀 닷이라고 하네. 퀀텀 닷. 그거하고 나노셀. 그런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서 퀀텀 닷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로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색을 표현하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프리미엄 LCD TV 시장에서는 고색재현 성능을 인정받아온 두 기술을 동시에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하여튼 LG전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모습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국내 그 출하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8K짜리가 얼마냐? 뭐 이게 비싸니까요. 509만 원에서 1060만 1680만 원. 50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해요. 8K 제품이. 4K가 한 319만 원에서 820만 원. 아, 그건 돈 많이 벌어야겠네. 삼성전자 몇주 팔아야 하나? 팔 수는 없고. 하여튼간 이 정도로 이제 책정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품을 출시한 삼성전자와 비슷한 가격대로 향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그럴 것 같아요. 삼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하여튼 LG 제품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 제품은 아까 이걸 했죠. 삼성은 이 제품인데, 삼성전자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3월 첫 미니 LED TV에서 네오예요. 네오 Q LED를 출시했는데, 이거 Q LED 8K 제품이 얼마냐? 85인치형 기준으로 했을 때 1380만 원에서 193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 75인치는 889만 원에서 1380만 원, 65인치는 589만 원등 가격이 책정된 거예요. 최소 65인치짜리 다 사려면은 여러분들 한 589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 4K 제품은 229만 원에서 959만 원. 이제 앞으로는 8K까지 사야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미니 LED TV 시장이 향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양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 치열하게 그 수요를 더욱 견인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이 지난해 10만 대 가량이 불과했던 미니 LED 시장 규모가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것 같다. 본격적으로 갈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스톤 파트너스에 따르니까 시장 규모가 올해 171만 대, 171만 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성장한다면 2024년에는 한 700만 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옴니아하고 트렌드포스 등 다른 시장 조사 기관들도 올해 전체 판매량이 한 300만 대 정도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지난해부터 그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TV를 많이 봅니다. TV를 보면 뭐 보겠습니까? 영화 봐야죠. 넷플릭스 봐야죠. 유튜브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TV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재연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이러다 보면 또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또 코로나 많아지면은 다또 집에 또 처박혀가지고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TV 볼 수밖에 없어요. TV 수요가 또 다시 폭발적으로 재현되기를 이제 바랄 뿐이죠. 하여튼 올해도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요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의 강도는 지난에 비해서 조금씩 약해지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하여튼 미니 LED가 그 TV 시장이 LCD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OLED하고 마이크로 LED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중간 단계 미니 LED가 그 양사가 높은 그런 기술 경쟁력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해온 그 TCL 등 중국 업체들로부터 시장 성장과 함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과 LG가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 애들보다는 한 단계 위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애들보다는 기술력이 좋죠. 중국 애들은 제대로 뭐냐 저가 공세로 하는 애들이고. 뭐 품질 따위는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겠지만은 하여튼 기술력은 좀 떨어지고 후지고, 그래도 국내 또 삼성과 LG가 좀 기술은 좋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하여튼 삼성과 LG 아주 치열한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삼성 그 TV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가전제품 가전 쪽에 CE 가전 쪽에 그 영업이 확 올렸으면 좋겠다. 한 2조 정도 올렸으면 좋겠네. 2조, 1조에서 2조로 확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대와 바램으로 3교시는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즐거운 투자, 유쾌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100원 전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냥 매도 처리하고 그냥 떠날까 말까 고민하던 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인 또한 열받죠. 그냥 확 매도해버리고 그냥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왜 사람보다 안 하겠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투기라는 게 아니야. 투기. 투기는 아니야. 투기는 아니고 투자를 해야지. 투자. 투자인데 장기로 가자. 장기로 가야 돼, 여러분들. 장기 투자해야지 돈벌수 있어요. 늘 얘기하자면서, 우리 워런 버핏, 워렌 버핏, 응? 형님처럼 해야 돼. 우리 형님처럼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어요. 기운 내시고, 하다 3교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